1차 이온화 에너지가 작은 금속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, 일단 이온화 에너지가 작은 금속은 전자를 잃기 쉽고, 그 다음에 일단 산화되기 쉽고, 환원형이 크다 되어 있습니다. 환원형이 크고. 예, 그 다음에 일단 양이온이, 일단 플러스 이온이 되기 쉬운 것이 1차 이온화 에너지가 작은 금속에 대해서 틀린 건 3번. 50번. 옥탄가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, 옥탄가. 일단 뭐 세탄가도 있고 옥탄가 있습니다. 옥탄가는 이소옥탄 100을 기준으로 하고, 그 다음에 노르말 해탄을 일단 0으로 한 거. 이소옥탄 100, 그 다음에 노르말 해탄을 0으로 한 것이다. 4번이네요. 51번. 자, 51번에 다음 중 물속에 저장하는 것은 해서 이걸 다 저장하는 방법도 암기하셔야 돼요. 자, 저장 방법. 뭐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. 자, 일단 칼륨과 나트륨, 등유나 경유, 그 다음 유동 파라핀. 속에 저장한다 이렇게 돼 있죠. 그 다음에, 자, 일단 황인과 피토, 이황화탄소, 이건 물속에 저장. 자, 물속에 저장. 그 다음에, 오르비엔몬의 니트로셀로즈, NC라 그러죠. 어? 자, 니트로셀루로스에서 물 또는 IPA. 이소프로필 알코올. 이소프로필 알코올로 습면식게 정한다. 해서 습한 상태로 정한다. 그 다음에 그 오르비엄의 과산화수 저 구멍 뚫린 막에 사용. 뭐 일단 그거는 저장 방법도 들어갈 수 있지만 구멍 뚫린 막에 사용. 그 나머지를 다 건조하고 선한 장소에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51번에 물속에 정하는 건 황인이죠, 황인. 2번. 자, 52번.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에 옥내 저장소를 설치함에 있어 저장창고의 바닥을 물이 스며들, 일단, 물이 스며나거나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하여는 위험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. 자, 1번에 인류 위험물이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왜 안 되느냐? 일단 산소가 나오기 때문에 물이 되면 안 된다. 2번에 인류 위험물 중에 철분 금속은 마그네슘, 일단 마그네슘, 이것은 일단 물과 반응하게 되면 저 수소 가스가 나와서 안 돼요. 그 다음에 일단 사류 위험물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. 일단 사류 위험물은 인화성에, 그 다음에 거기 없는 일단 삼류 위험물의 금수성 물질 물이 들어가면 안 되죠. 네, 그래서 육류 위험물은 가능하다 되어 있습니다. 자, 육류 위험물 4번. 그 다음에 53번에 일단 나트륨의 성질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금속 나트륨으로 되어 있는데, 옛날엔 금속 나트륨인데 그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이 바뀌는 데가 꽤 오래됐습니다. 예, 그래서 현재 현행 법령상에 나트륨 칼륨이 맞는 겁니다. 자, 1번에 불꽃 반응에서 일단 칼보나노, 칼보나노. 칼륨은 보라색, 나트륨은 노란색의 불꽃 반응을 본다 해서 일단 나트륨이니까 칼보나노. 이건 틀렸네요. 그 다음에 물과 반응하면은, 자, 발열하고 가연성 가스를 만든다. 이렇게 돼 있어요. 자, 나트륨 두 몰의 NA. 두 몰의 물. 그러면 두 몰의 NaOH가 빠져나오고, 그 다음 산소가 나온다. 자, 이것은 수산화 나트륨이니까 일단 산소 나온다. 아니죠. 일단 산소 나오고, 1류 위험물은 산소가 나오지만은, 자, 3류 위험물은 수소가 나온다. 자, NA가 두 개 맞고, H가 네 개죠. H 요 두 개, 요 두 개 맞고. O가 몇 개? 두 개. 두 개. 해서, 이건 수소가 나온다, 수소. 인류 위험물에는, 일단, 인류 위험물이 물과 반응하면은,
O2가 나오고. 그날 나 삼류 위험물에 나트륨과 칼륨도 마찬가지입니다. 똑같이 수소가 나온다. 수소. 2번이 맞네요. 수소는 가연성 가스이기 때문에 수소가 맞습니다. 그럼 53번은 2번이 답이 맞고. 그 다음에 53번에 3번에 은백색에 중금속 경금속으로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물보다 가볍다 되어 있습니다. 물보다 무거운 것이 아니고. 그래서 53번은 2번이 맞고.